This is 꽁지. 지금은 29주째가 되어가는 임산부 꽁지입니다. 어느새 8개월 됐고요. 아기 나올 때까지 2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뭘로 또 얘기를 할 거냐면 후기 영상이에요. 제목 보고 오시면 아셨겠죠? 네. 임신 중기 때부터 받기 시작한 에스테틱 산전관리 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산전관리, 산후관리라고 임신하고 출산하기 전에 받는 관리가 있고요. 출산하고 나서 받는 관리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로 나뉘고 저도 이제 산후조리원을 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도 받을 수 있게끔 예약을 다 해놨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산전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산후조리원에서는 산후관리만 받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에스테틱은 산전관리를 받기 위해서 제가 예약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임신하게 되면 정말 몸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물론 매일매일이 이게 배가 불러오는 거라든지 태동이 느껴진다라든지 초음파를 보러 가면 아기가 계속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신기하고 새롭고 매일매일이 막 스펙타클하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고 막 이런데 그걸 수반하는 고통들이 있어요. 뭐였냐면 저는 19주에서 20주 넘어갈 때쯤에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꼈는데 원래도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았어요. 척추 측만증도 좀 있었고 컴퓨터 앞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구부정하고 거북목하고 있고 그래서 등이랑 허리가 항상 안 좋았는데 배가 앞으로 점점 나오고 무게가 차면서 허리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진짜 막 허리디스크 터진 사람처럼 아파서 일어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임산부 전신 마사지가 가능한 곳이 뭐가 있나라고 쭉 검색을 해봤더니 메디스파수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1인으로 운영을 하시는 샵인샵 느낌의 에스테틱인데 차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차린 샵이더라고요. 임산부 패키지 뭐 이런 게 있길래 후기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연락을 해서 1회만 일단 받아보기로 하고 갔었습니다. 언제 처음 가기 시작했냐면 2월 28일 그러니까 20주 딱 되면서 갔던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얼굴 찍어놨네. 방금 집에 도착한 꽁지입니다. 박사는 여기서도 자리를 잡았네요. 제가 오자마자 관리는 되게 부드럽게 진행이 됐어요. 세상에 이렇게 약간 그 압으로 세게 눌러서 오만 곳곳이 다 시원해지는 느낌이 아니고 어루만져주는 느낌. 어루만짐 당했어. 그리고 피부도 이게 오일을 되게 깊숙하게 꾸준히 꾹꾹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남이 하면 또 오래 해주잖아요. 광이 또 차오르면서 여기 되게 벌겠던 것들도 조금은 가라앉았고 여기 여드름 같은 경우도 이제 진짜 거의 다 가라앉기 직전까지 왔고 허리를 자극을 해서 조금씩 줘가지고 지금 걷기 운동도 한 만큼 조금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늘 오는 길에는 배가 약간씩 아프면서 그래가지고 진짜 뭐 걷다가 멈췄다 걷다 멈췄다 이러면서 왔어요. 30분 가는 건 괜찮은데 이제 돌아올 때 30분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오는 길에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혼난 편집을 하다가 승호 씨 오면은 같이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수다도 굉장히 재밌게 잘 떨었었고 임산부 맞춤 케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역시 괜찮더라고요. 연락을 해보면요. 임신 초기에는 아예 못 받게 해요. 위험하니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또 막 움직인다는 것이 그렇게 또 조심스러운 시즌이기 때문에 좀 안정기가 찾아온 임신 중기쯤부터 예약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받고 이제 나머지 또 5회분을 추가로 100만 원이 넘게 결제를 했는데 아무튼 에스테틱 가는 날 지금 이런 팔자는 다 깨끗하게 그 벌겋게 올라온 건 다 아물었고 뭔가 생기려고 하는 거랑 턱에는 여전히 새로 나는 거, 사라져가는 것들로 혼잡해요. 교통이 아주 혼잡합니다. 2층 문이 닫힙니다. 달콤한 임신. 크림을 잘 맞으세요? 네, 엄청 잘 쓰고 있어요. 맞아, 완전 보습이 엄청 짱짱하더라고요. 그럼 배울수록 차려.
막상 그 받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달라요. 보통은 그냥 일자로 누워있잖아요. 일자로 누워서 등 하면 쫙 등 해주고 팔 하면 팔 쫙 다 해주고 다리 하면 다리 쫙 해주고 이런 원래 구조였다면 임산부 케어는 그 죽부인 같은 큰 베개를 필로우 하나를 거기 이렇게 옆으로 놓게 해요. 부종 좀 시작됐네요. 어 그래요? 응. 발가락 부으셨는데? 옆으로 시작해. 위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기역자로 놓고 밑에 있는 다리를 일자로 베개랑 똑같은 이렇게 누워있으면 베개를 기준으로 등 오늘 좀 집중적으로 받고 싶으신 곡이 있으실까요? 여전히 허리랑 누구? 어깨 왼쪽 목 어깨 힘드신 말씀 주세요. 그리고 왼쪽 다리, 왼쪽 뒤 부분들 이거 다 한 다음에 천천히 반대편으로 돌아놓으실 거고요. 조심하세요. 오른쪽으로 딱 이렇게 몸을 다시 이제 베개를 또 옆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눕게 되면 또 이쪽 위에 있는 부분들을 싹 다 옆으로 옆 부분들을 싹 다 이렇게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옆으로 옆으로 한 다음에는 정면으로 눕게 하는데 정면으로 누울 때도 어떻게 하냐면 베드를 접을 수가 있어요. 베드가 이렇게 똑바로 누우면 이렇게 그 일룸 그 모션 베드처럼 이렇게 쥐잉 올라와요. 상체가 반 정도 일어나 있는 상태지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딱 그렇게 누워서 받을 수 있게 하거든요. 손 씻고 오시고 얼굴 케어를 또 해주세요. 그 같은 오일로 쓰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얼굴을 싹 한번 좀 닦아낸 다음에 되게 부드럽게 롤링도 좀 해주시고 팩도 해주시고 배는 아예 안 합니다. 당연하겠죠? 누르면 안 되겠죠? 압을 가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 오일만 엄청 부드럽게 부드러운 종류로 이렇게 롤링 깊게 그냥 어루만져주세요. 그래도 불편하진 않나 봐요. 아까가 긴장한 나들은 당당하게. 아 그래요? 네네. 어떻게 그러지? 응. 그리고 손 이쪽에 있으면 절로 가고 이렇게 쫓아서 도망다니는. 어 그래요? 있어. 네네. 발로 맞은 적도 있어요. 정면으로 누워있으면 다리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다 만져주고 그리고 끝나면 거기는 전용 크림들 이렇게 바르면서 머리도 이렇게 좀 이렇게 지압 같은 거 비슷한 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거든요. 처음 갔을 때는 거의 압이라는 게 없었어요. 산모분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세기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처음 받는 산모분들은 어디까지 또 괜찮은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 너무 이렇게 쉬고 계시다가 이런 관리를 받게 되면 다음날 몸살이 오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그냥 이제 뭐 이런 림프절이라든지 좀 스트레칭이 필요한 그런 정도로만 이렇게 쭉쭉 해주시고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터치마저도 좀 마음에 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는 또 달랐어요. 그때는 이제 압을 좀 더 넣어서 해주시더라고요. 워낙에 제가 이제 머리도 되게 많이 아파하고 목이랑 등이 결려있으면 두통이 생겨요. 아세요? 여기 위에까지 쫙 뒤에까지 쭈르륵 뭐가 서는 것처럼 여기가 되게 아프거든요. 머리 뒤에 뒤통수가. 그래서 그런 거 있다고 말씀해드리니까 여기도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주 엄청 세게 꽉꽉 누르면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요 근래에는 제가 산책 숙제를 열심히 한다고 부종이 엄청 심하게 왔었어요. 엄청 걸어다녀서 다리가 이제 띵띵 부어가지고 막 아파했을 때는 다리 위주로 더 세게 해주시고 그래서 고객 맞춤 케어가 가능하더라. 가면은 종종 이렇게 작게 수다 떠는 걸 좋아해요. 아예 그냥 가서 눈 감고 가만히 잠만 자다가 오는 것보다 물론 자면 개운하긴 한데 그건 이제 뒤에 나도 모르게 잠들면 자는 거고 앞부분에는 꼭 이렇게 토크 시간이 좀 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정보들도 좀 많았어요. 임산부분들이랑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도 좀 많으시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림프절 마사지법 약간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남편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종아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여기 자극하시면 금방 시원해지실 거다 이런 자잘한 것들까지 좀 알게 돼. 발 뒤꿈치는 마사지를 하면 안 된대요. 임산부는 자궁과 관련된 혈자리가 많아서 이렇게 좀 잘못하면 자궁 수축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어떤 산후조리원에서는 뭐 어떻게 하더라 뭐 이런 자잘한 것들까지 되게 재미있는 그런 잡지식들 이런 걸 많이 알게 돼서 즐거운 시간을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패키지로 구매를 하면서 5회차, 10회차로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회원권처럼. 그렇게 하니까 사은품으로 주시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기서 사용하시는
오일, 사용하시는 크림 뭐 이런 거였는데 오일이 이건데 되게 좋아요. 제품도 순하고 아기한테, 신생아한테 발라도 괜찮은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너무 일단 만족스럽게 받았고 용량도 좀 대용량이다 보니까 목욕하고 나와서 전체적으로 바르는 데에 잘 사용하고 있고요. 계속 바르면서 느끼는 점은 샤워하고 나와서 그냥 오일만 훅 바르고 끝내면 속건조함이 좀 느껴져요. 특히 뭐 다리, 몸 막 이런 데도 오일로 이제 딱 발라서 모습을 느끼게 하려면 오일을 충분히 계속 문지르면서 바르면서 흡수될 때까지 해주거나 아니면 로션 타입, 크림 타입의 제품을 바르고 그 위에 오일을 싹 코팅을 해주면은 더 확실하게 촉촉하게 보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식으로 두 번씩 몸에다가 바르고 있어요. 요새 몸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임신 성향증? 막 온몸이 다 간지럽거든요. 알러지 생긴 것처럼. 제가 요 근래에 영상 속에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일상에서 보여드리는 것 중에 시토비 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요것도 거기에서 이제 구매를 한 건데 원래는 소분으로 해서 요만하게 받았었다가 이거 쓰니까 너무 좀 보습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큰 통으로 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개인이 구매는 못한대요. 이게 인터넷으로도 검색을 하면 살 수 있다고 나오고 판매도 되고 있는데 그게 정품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브랜드가 에스테틱 샵을 오픈한,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이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한테만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제가 다니는 곳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 가격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진짜 지금 트러블이 여전히 장난이 아니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꽤나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보습도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 바르면 살짝 화해요. 균이랑 뭐 염증 이런 걸 좀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해가지고 잠잘 때는 충분히 바르고 잡니다. 에센스 플러스 그 크림까지 바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생각해서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는 거는 침대가 접힌다는 부분. 제가 요새 똑바로 누우면 여기 이렇게 목을 누가 조르는 것처럼 진짜 숨이 꽉 막히고 계속 답답하거든요. 진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으면 그게 없더라고요. 그거를 알고서는 이제 딱 세팅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제 편안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각도 조절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정면으로도 누워서 받을 수가 있고요. 결론! 진짜 잘해주십니다.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거 산책, 수영, 요가, 그리고 이제 편집하느라고 컴퓨터 앞에서 계속 거북목으로 이렇게 구부리고 막 등 구부리고 힘들어요. 배를 이렇게 펼치고 계속 있는 게 이렇게 해야 좋다고 하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배가 점점 이렇게 등을 접어놓고서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일 청소기도 돌리고 뭐 설거지도 하고 해야죠. 남편만 하겠습니까? 저 때문에 점점 어질러지는 꼴을 보면 이제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양이 화장실도 치워야 돼. 그런 것들 다 쌓이고 나면 피로도가 완전 스택이 엄청 쌓인단 말이에요. 더 쉽게 지치고 더 몸이 막 굳고 아프고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극에 달해갈 때쯤 한 번씩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가서 관리를 받으면 엄청 개운하게 집에 갈 수 있는 상태. 돈 쓴 값을 하고요. 1회 받고 그리고 5회 추가 결제를 한 건데 어느새 2회밖에 안 남았어요. 아끼고 아껴서 3번 간 거거든요. 더 받고 싶습니다. 진짜 맘 같아서는. 지금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 남은 거잖아요. 근데 막달 되면 더 힘들다 그래가지고 한 번 정도는 더 추가 결제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약한 산후조리원에서 받는 산후관리랑도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산전관리랑 산후관리랑 많이 다르겠지만 제가 가는 곳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구이궁 산후조리원을 가거든요. 다녀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은 댓글로 후기 좀 써주세요. 되게 인생을 리뷰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 채널의 방향성이 인생을 리뷰하는 채널이 되고 있지 않나. 앞으로도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관련 정보들도 싹 다 리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영상 뽑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고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나도 아자아자 화이팅이다. 즐거운 삶을 사세요. 협탁 안에. 자, 그럼 큰 박수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 네, 이것으로 양한 청춘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에서는 명예적인 코치 옆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더 갈게요. 친구분들 거의 수고도 많으십니다.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실 거죠?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얘가 천성이야. 내 멋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쩌이씨. 어, 어제도 재밌던 노랜데? 자, 우리. 아. 역시 초록색을 봐야 될 사람은. 주실래요, 이제? 제 것도 주실래요?